갑니다. 엄마가 유엔디에서 들어왔어.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이스라엘 가고 싶다. 언제쯤 우리 워시팀이랑 같이 이스라엘 가냐. 이스라엘 가고 싶다. 한결아! 응? 안녕! 안녕 누나. 한결아 이번에 이스라엘 잘 갔다 왔어? 응. 이스라엘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궁금하지? 응. 내가 이야기 해줄까? 응. 누나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결아 진짜 고마워. 정말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정말. 빨리 들려줘. 알았어.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게. Today 정결. Today 한수민.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성지 설레하는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케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무슬림에게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구원의 땅 이스라엘. 해발 800m 산악지대에 위치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4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광야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가 하면 우거진 수풀을 만날 수 있는 곳,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2박 3일간 팔레스타인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마치고 5박 6일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끝 단까지 성경 속의 땅을 밟으며 예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순례는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 교회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울리는 농사는 바로 자식 농사? 이것은 목자들 기념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는 넓은 들판이 보이는 보아스의 밭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룻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네, 보아스를 루시죠? 만나게 되고 룻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 탄생을 알립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입니다. 탄생기념교회에는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미사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별이 멈췄다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해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린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룬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와 저 멀리 나사렛 마을이 보이고 예수님이 변화하신 다볼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투하여 승리한 모래 언덕,
그리고 사울 왕이 전투에서 숨진 길보아 산이 보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나 종교 전쟁을 한 겁니다. 바알 신? 신이 아니야. 신에서 떨어뜨려버리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 어떤 신을 택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을 내려와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무기토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옥한 초승달. 이스라엘 평야가 넓게 펼쳐진 무기토는 군사와 무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전쟁도 바로 이곳 무기토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로 지금도 중요한 성지입니다. 무기토. 우리는 다시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은 무명한 도시입니다. 무명한 도시, 무명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해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했다는 수태 고지 교회를 방문하고 요셉의 일터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 아버지 요셉을 따라 이곳에서 목수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 즈음 되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여리고가 있는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곳은 시험산입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위로 올라가셔서 저 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거기서 뛰어내려. 세 번째는 다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때 천하만국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의 현장,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둘레가 약 60km에 달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생명수 갈릴리 호수의 물은 헐몬산의 눈과 비가 지하수를 만들고 물이 흘러 갈릴리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후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사갈 땅과 납달리 땅아 너에게 흑암이 이제 빛이 왔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왜? 내가 왔으니까. 어느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자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을 저주하십니다. 이곳 고라신에서 회개하지 않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모세의 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갈 즈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인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텔단을 찾으십니다.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 시원한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여름이면 즐겨 찾는 텔단. 중동에서 가장 큰 샘입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곳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물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곳 바니아스 폭포 단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고 요단강의 수원지인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삼림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게 굉장한 고백인 겁니다.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 지하에서 생명의 물이 풀어나져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당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풍랑이 일었던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른 아침에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뭐하세요? 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분들을 보면서 생각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자리 베드로 걸어오신 여기까지 여기 네. 베드로 물 빠져서 한성씨가 이곳에 두 번 왔는데요. 네. 두 번째 오니 또 역시나 좋네요. 그날을 고대하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벳시안이라는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그 시체가 벳시안 성벽에 못 박힌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보존되고 복원되어 그 당시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마차가 가로질러 갈 수 있는 큰 도로, 원형 경기장과 사우나실, 이런 식의 건물은 특히 로마식 화장실이 눈에 띕니다. 허리에 찬 해용을 여기다 적셔서 밑을 닦고 또 닦고 털털털 털고 치마 쭉 내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양쪽에 상가가 있고 가운데 마차가 지나다니는 물 싣고 빨리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종교가 되어 죄와 짐승의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장 찬란하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은 막 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셔요. 내가 정말 멋지다고 할 때에 과연 주님은 나를 보시고 울지 않으십니까? 나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아마 우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심장을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좀 보시고 같이 한번 웁시다.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뜻과 다르시라. 내가 38년 동안 기다린 것과 다르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던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전쟁을 대비해 기움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까지 533m나 되는 긴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침을 바르시고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죠.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에 의해 결박당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세 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겠죠?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세 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갇히셨던 지하 감옥입니다. 예수님을 비잔틴 때 처음으로 성지 순례가 시작합니다. 기독교 국교화되니까 박해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렸던 이런 십자가다 이걸 볼 때 아,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예수님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가요. 풀어남은 예수님은 죄수들을 가둬두고 고문하던 이 지하 구덩이에 사슬로 묶인 채 갇히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다 울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원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오는 보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 길로 올라오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마지막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과연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주의 품에 어린 양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제6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명을 잃은 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와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만 듣던 이스라엘,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정말 감동이었는데 감동 안에서 또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고향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모르는다는 거, 예수님 메시아가 안 왔다고 지금도 기다리는 구약시대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불쌍하게 느껴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드린다는 기쁨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구나라는 돈이 있다고 가자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도 깨달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와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나. 여기 오니까 이런 단단한 돌인 반석 위에서 이 수많은 신들을 모시던 곳에서 예수님을 나만의 구주, 신으로 이렇게 받든 거에 대해서는 감격이었고요. 저 또한 왜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과의 다시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던 제자들과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지켜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 이스라엘, 오늘도 우리는 그 땅을 품습니다. 내 고개 웃어주세요.